안녕하세요. 벨리댄스 강사 이혜선입니다. 예, 한 주 동안 잘 보내셨어요? 예. 그럼 오늘 준비 운동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저를 바라보고 서실 거고요. 예, 좌우 바뀌어도 어차피 한 번씩 할 거니까 저는 오른쪽 먼저 시작하지만 화면 보시고 왼쪽부터 하셔도 되세요. 네, 그럼 시작할게요. 자, 화면 보고 서실게요. 예, 팔 올려서 머리 위에서 크로스해서 내리실 거예요. 다시 한번 숨 마시고 머리 위에서 크로스했을 때 내쉬면서 네, 내립니다. 자, 머리 오른쪽. 자, 오른쪽부터 갈게요, 저는. 자, 바꿔서 왼쪽. 자, 머리 밑으로 눌러주실 거고요. 그대로 고개 들고 천장 바라봤다가 정면 다시 보시고 숨 마시면서 왼쪽으로 고개 두 번 돌리실게요. 자, 반대 오른쪽 두 번. 자, 이제 정면 바라보고 오른팔 왼쪽으로 보내고 날시선을 오른쪽 따라가실게요. 숨 마시고 후 내쉬고 조금 더 당겨주실 거고요. 그대로 오른팔 들어서 왼쪽으로 나의 몸통 왼쪽으로 기울일게요. 자, 올라와서 반대 왼팔 오른쪽으로 날시선 왼쪽 마시고 후 내쉬면서 오른팔로 왼팔 꿈치를 더 안쪽으로 당겨주실게요. 자, 왼팔 들어서 반대 이제 오른쪽으로 몸통 내려가요. 숨 마시고 머리에서 손목 롤링하면서 내려주실 거예요. 정면 바라보시고 자, 이제 가슴 이제 옆으로 설게요. 네, 정면 바라보고 하셔도 돼요. 팔을 뒤로 쭉 보내고 가슴을 앞으로 밀어주실게요. 시선은 정면 바라보고 숨 마시고 내쉴 거고요. 이제 손 바꿔서 앞으로 손바닥이 앞을 향할 수 있게 쭉 보내고 무릎 밴딩해서 날시선 배꼽 바라보고 배꼽 등 쪽으로 붙여주실게요. 한 호흡 마시고 후 내쉴게요. 자, 팔 머리로 자, 정면 바라보실게요. 정면 바라보고 그냥 하세요. 자, 숨 마시고 후 내쉬며 내릴게요. 예, 준비 운동 여기까지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예, 신나는 드럼 음악에 맞춰서 안무 첫 시간 해보셨고요.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 지난번에 도는 것까지 하셨어요. 예, 턴까지 하셨고요. 지난번에 했던 부분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다시 한번 해보시고 그 뒤 연결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오른쪽으로 비껴 설 거고요. 손을 골반 위에 올려놓고 기다리실게요. 두 번. 업다운, 벨리로. 가운데. 자, 여기까지 하셨어요. 예. 자, 크게 어렵지는 않지만, 드럼 음악에 맞춰서 신나게 춤추니까는 기분 업 되시죠? 근데 순서 생각하면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예. 자, 이제 그 다음 안무 제가 설명드릴게요. 예, 턴하고 이제 앞을 보고 왼팔을 들고 오른팔을 내 가슴 밑에 갖다 놓으실게요. 그대로 오른쪽 골반을 몸을 오른쪽으로 틀어서 골반 오른쪽 골반을 정면으로 펌프 한번 하고 발 돌려서 뒤를 보면서 펌프 그리고 그 상태로 뒷모습에서 오웬 펌프하고 트위스트 심이 하시면 돼요. 자, 팔 다시 바꿔서 이번엔 오른팔 들고 왼손 가슴 밑에다 두고서 펌프 정면 보고 펌프 왼쪽 펌프 팔 옆으로 내려서 이번에는 왼호 펌프하고 트위스트 심이 하시면 돼요. 예,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예, 왼팔 들고
예, 바로 턴 하고서 정면 보시고 왼팔 들고 오른팔 가슴 밑에 두고 예, 정면으로 오른 골반을 펌프 돌아서 뒤에 보고 오른 골반 펌프 오왼 투이시미 손 바꿔서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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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오 투이시미 네 여기까지 하시게 되고요. 앞부분 연결해서 여기까지 해보실게요. 예. 자 그럼 처음부터 진행하실 거고요. 예, 정면에서 살짝 오른쪽 대각선 방향 보고 서실 거고요. 예, 두백부터 가실 거예요. 손은 골반 쪽에 갖다 놓고 예, 네, 정면 바로 보실게요. 네, 음악 나오면 같이 할게요. 박수 두번 뒤로 숄더 자, 오른쪽 보고 왼쪽 뒤에 오늘 나간 부분까지 맞춰보셨어요. 한 번만 더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네, 설명드릴게요. 자, 오른쪽으로 비껴 설게요. 여기까지 해오셨어요. 예, 드럼이라서 힘이 많이 들어가요. 배에 힘 꽉 주시고서 진행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 이제 오면 정면을 바라보게 돼요. 자, 그러면 다리를 살짝 벌릴게요. 그래서 무게중심 오른쪽에 두면서 힙심이 오른쪽으로 힙심이 왼쪽으로 또 이동해서 힙심이 또 오른쪽 힙심이 하고 턴은 왼쪽 턴 할 거예요. 왼턴에서 정면 바라보실 거고요. 이번에는 왼쪽 골반 쪽으로 쉬미하면서 무게중심 이동 그 다음 오른쪽 왼쪽 반대 오른 턴을 하면서 이번에 조금 어려워요. 뒤에 바라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턴에서 처음에는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턴 하시고 뒤돌아서 바로 정면 바라보시고 왼쪽 오른쪽 왼쪽 하시고 그대로 예, 오른 턴을 해서 뒤쪽을 바라보셔야 돼요. 예. 그래서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예. 자, 뒤돌아서서도 같이 똑같아요. 자, 그런데 요 턴할 때 많이들 헷갈려 하세요. 예. 왜냐면은 조금 속도가 빠르거든요. 그래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앞부분 왔어요. 와서 바로 무게중심 오른쪽 주면서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턴 자 왼쪽 오른쪽 심이 왼쪽 심이 하면서 이번엔 오른턴 하면서 뒤를 바라봐요. 한 번 반 턴을 하시면 돼요. 예, 뒤돌아서도 똑같아요. 제가 뒤돌아서 있다고 생각하고 설명드릴게요. 뒤돌아서도 똑같이 오른쪽 왼쪽 오른쪽 하고 왼쪽 턴 하면서 또 한 번 돌아요. 그러니까 뒤를 보고 서 있는 거예요. 자, 뒷모습으로 똑같이 왼쪽, 오른쪽, 왼쪽 하고 이번에는 반만 돌아서 정면을 보게 돼요. 자, 그럼 뒷모습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뒤를 보고 섰어요. 오른쪽, 왼쪽, 오른쪽 턴해서 뒤돌고 왼쪽, 오른쪽, 왼쪽 해서 반 돌아서 정면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제가 지금 설명드린 부분 앞부분부터 연결해서 설명드릴게요. 자, 오늘 진도 처음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같이 해보실 거예요. 자, 지난번에 나갔던 부분까지 턴하고 돌아왔어요. 다음 왼팔 들어서 오른손을 가슴 밑에 두고서 오른쪽 펌프, 정면 쪽으로 펌프를 하시면 돼요. 약간 그럼 왼쪽을 보고 서시겠죠?
펌프, 펌프, 오, 왼, 트윈. 바로 오른팔 들어서 반대로 왼쪽 펌프 하고 왼오 트윗시미. 네, 그 다음 바로 오른쪽, 오른쪽 시미, 왼쪽 시미, 오른쪽 왼턴 하고 정면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턴 하면서 이번에는 뒤를 봐요. 바로 오른, 왼, 오른, 왼턴 하고 다시 뒤 보고 왼쪽, 오른쪽, 왼쪽 반 돌아서 정면 보시면 돼요. 자, 설명은 이렇고요. 이제 음악에 맞춰서 같이 해보실 거예요. 생각보다 조금 빠를 수는 있는데 그냥 동작 자체는 좀 반복이 돼요. 예, 그럼 같이 해보실게요. 예, 듣는 것보다 직접 몸으로 느껴보시면 빨리 외울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처음부터 여기까지 해보실게요. 자, 약간 대각선 오른쪽을 보실게요. 시미 정면 오왼 오른턴 펌프 오른턴 왼쪽 오른쪽 왼턴 왼쪽, 오른쪽 네, 여기까지 맞춰보셨어요. 조금 빠른가요? 예, 설명드린 부분은 네, 아까 설명드린 거 맞춰서 보시면 되고요. 한 번 더 박자에 맞춰서 해보실게요. 예, 몇 번 반복하시다 보면은 예, 익숙해지실 거예요. 처음에는 턴 때문에 조금 헷갈려 하시긴 하세요. 네, 원리는 그냥 오른쪽 왼쪽 오른쪽을 했으니까 이번에 왼쪽을 써야 돼서 왼턴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시는데 일단 몸으로 익히는 게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해보실게요. 자, 오른쪽 보고 설게요. 뒤돌아서 네, 맞춰보셨습니다. 조금 빠른 느낌이 있으시죠? 예, 몇 번 반복해보시면 금방 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저하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맞춰보실게요. 혹시 오늘 영상 보고서 너무 헷갈리신다 하시면 다시 그 앞부분 다시 반복해보시면 되세요. 자, 오른쪽으로 살짝 서서 대각선 바라보고 골반에 손 올려놓고 자 이제 느낌 담아서 즐거운 표정으로 해보실게요. 박수 두 번 이제 범프 가요. 오메. 쉬미. 자, 왼턴 하고 뒤보고 반 돌아서 정면. 네, 볼 때 조금 어지러우실 수도 있고 좀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예, 몇 번 반복하시면 예, 또 익히실 거예요. 예, 안무 몇 번 반복하시면 외우시면 그때는 느낌을 담아서 예, 즐거운 표정으로 하시면 되고요.
혹시 오늘 이거 갖고는 조금 부족하다 하시면 영상 다시 보시면서 다시 맞춰보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한 주 동안 네, 편안하게 계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